네 거래?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맘대로 쳐. 오늘도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소개 시간인데요. 아, 보시다시피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정말 유쾌한 책이에요. Sit still. 가만히 좀 앉아 있어. 이런 얘기죠? Hold still처럼. 아, 이 표현 아이들 잘 익힐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책 바로 낸시 카슨 분 작가님의 책인데요. 아, 낸시 카슨 작가님은 바로 I Like Me 밑에도 써여 있지만 그 책을 출판하신 분이에요. I Like Me는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 아이 자존심,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책이잖아요. 이 작가분은 아이들의 속성, 특성을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이 시스틸이라는 책에서는 어떤 특성을 잘 파악하셨는지 함께 가보실까요? Sit Still by Nancy Carlson. These are chairs. Patrick knew 100 different ways to sit in the chair. Mom and Patrick
his teachers gave him special project to work on. Nowadays, Pet doesn't have much time for chairs because he knows 101 things to do, not sitting still. Patrick 마음에 현명한 판단이었나요? 아이를 파악할 수 있는 건 역시 의사도 아니군요. 바로 엄마가 그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실행해 주었네요. 예, 이렇게 의외로 아이들, 남자아이들 특히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유치원까지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잘 달래고 하잖아요. 근데 학교 들어가면서 문제 겪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들, 또 자꾸 아이들하고 싸우는, 친구들하고 싸우는 아이들, 말대꾸하는 아이들, 뭐 이런 걸 해서 제 주위도 엄마가 걱정하는 엄마들 몇몇 있더라고요. 그게 참 빨리 고쳐지면 좋은데 2, 3학년까지도 계속 지적을 당하면 엄마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아이가 있다면 엄마가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 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걸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이 책 소개해드렸네요. 네, 어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동화책 한 편 또는 Daily Play English 한 편 소개해드리니까요. 구독해서 봐주세요. That's all for today. Bye!